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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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죠. 6장 2절에서 7절. 예, 갈등과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항상 예 생각할 줄 알아요. 여기도 갈등과 위기 속에 기회가 마련이 되는 내용이 6장 내용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입을 빠지는 걸 원망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구제하는 것에 막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빠질 수 있죠.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래서 이제 뭐랄까 여러 가지 그 분파가 해야 될 일들의 몫이 지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 이렇게 이제 또 사람을 그죠 예, 못살게 구는 그런 내용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와 잡아가지고 궁에 이르러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그 하나의 사람을 그냥 올가매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나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누명을 쓰고 결국은 돌을 맞아서 죽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오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죠. 예,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하나님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 대다수는 성공과 실패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말은 그러면서도. 그래서 저도 가끔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다 인생을 좀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성공과 실패는 각자 여건이나 환경 좋은 만남, 나쁜 만남도요, 관여가 되지만 중요한 변수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라고 신학자 존 네이스빗이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다 보니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휴멜도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예,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성공 여부를 떠나 복된 인생이었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주 수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달콤해요. 그 시간이 이제 어떻게 돼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점철이 되다 보니까는 예,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요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로,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로, 예, 코로나 시국, 지나간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요번에는, 예, 우리 그 70주년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교단 70주년
기념들로 오늘 아마도 오살리 기도원들로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대통령 한 국가의 원수니까 때마다 선거 때마다 잘 뽑아야 되고 기대를 걸기도 하죠. 네, 대통령의 길이 위대하다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대단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마 세상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길 위대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마다한 사람, 예, 그가 아인슈타인이네요. 아인슈타인. 예,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제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인준을 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은 그런 자신의 길이 대통령이 아니라 물리학자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이러기가 참 쉽지 않죠. 갈등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명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그에 이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사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이 처음 임했을 때 사도들의 본질적인 임무는 설교하는 것이었고 가르치는 것이었고 성도들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가르치며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상에 볼 수 없던 꿈의 공동체, 천국을 만들어 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반면에 설교하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가 부실해져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좋은 점도 많지만 이런 경우가 많죠. 제가 이렇게 설교에 몰두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질 않아서 이제는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조직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한쪽이 약해지죠. 그러다가 그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사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정말 다행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접대란 공교이고 영어 성경은 이를 식탁봉사, 서비스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그 당시 교회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밀려드는 그런 성도들, 교인들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사도들도 모두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졌다라는 거죠. 위기와 갈등을 대하는 사도들의 자세 아주 중요하죠. 교회 내에서 갈등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행정의 문제, 조직의 문제이다. 사람이 필요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우리 공교하는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곱 집사가 선택이 되게 되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입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근데 그 이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름과는 다른 그곳의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6명이 뽑혔고 한 명은 지중해 헬라 문화권에서 온 인디온 사람이었다라고 안디온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입증이 돼요. 그렇지만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지 않고 말썽을 부린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수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지금 현 시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도 마음에 깊이 새겨봐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는 갈등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 생각이 저는 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각자에게는 조금씩은 다르게 주어진 길들이 그리고 집중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는 바람이란 예, 여기 그 시 가운데 나오죠. 예,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입새에 이는 바람이라는 입새에 앞에 이렇게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느낄 말때도 움직임을 알아채기 쉽지 않은 미세한 떨림 수준의 바람, 아주 작은 바람을 말합니다. 근데 신은 그런 강력인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그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아주 그 세심한, 어떻게 보면 시인과도 같은 그런 분이 아닌가.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 나섰고 결국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던 목자이시기도 했죠. 이처럼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세밀하고 집요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 길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소수의 불평이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무시하지 않고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것.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그냥, 그죠? 그냥 봉합해버리고 그냥 덮느라고 표면적인 증상에만 몰두할 수가 있는데, 사도들은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본질적인 면을 찾아보게 되었다는 것 중요합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부흥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지를 깊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갈 줄 알아야 되겠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와서 야훼의 행정을 볼지어다. 시편 4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바탕은 어디예요? 성경이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고, 성경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세상 가운데서 자꾸자꾸 성경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사도들의 본질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코 영적 기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목사는 물론 그 여러 가지 부류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거기에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다가오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져있다 보면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갖고 넘어가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돼버리게 되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추가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 증거에 집중을 해서 그걸 일단은 꼭꼭 미리 해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해야 되고, 교재도 중요하고 어디 뭐 첩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 기본이 우리의 본 교회, 내가 맡은 교회, 내가 맡은 부분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성경 연구와 설교하는데 시간을 쓰고 집중하고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목회자가 하여금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어려워가지고, 그죠? 예, 목회하시는 분들이, 예, 다른, 예, 그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부업을 하시거나, 알바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하는 거 참 어떤 면으로 가슴이 아픈데 어쩔 수도 없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 학기 입장이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 목회자는 양을 먹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갈등과 위기를 뭘로 기회로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네 번째는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도들이 제자들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을 잘 하도록 격려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도록 제도와 조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 내에 사랑이 생기고 교육과 성경 공부를 잘하면 교인들 영적 지식이 높아지고 행정이 좋으면 교회가 편안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제사장이란 누구예요?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 일을 돌보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맞부딪히게 되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예, 안정적으로 신분이나 월급도 보장받는 타종교 어떤 분이 그 당시 아무런 보장도 없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는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충성하자 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위기와 갈등에서 출발한 축복입니다. 위기와 갈등에서 이런 축복이 일어났다. 갈등이라는 과정, 위기라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과정을 잘 치르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 생애에도 이러한 피하고 싶은 갈등 어려움을 날마다 부딪혀오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예,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설 줄, 이해할 줄, 소화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피하지 말고 예, 절대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빛나는 얼굴을 항상 뵙고 예, 답을 받아서 이렇게 좀 넓혀야 돼요. 예, 저희 교회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점은 말씀에 매달릴 수 있었다라는 거. 예, 그 준비를 따라서 열심히 가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어떻든 간에 나는 그저 이 작은 요런 부분일지라도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까지가 많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저기 이파리 하나 나가지고 열심히 햇빛 쳐다보면서 가는 저 빨간 저 이파리처럼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찬주일이 예, 한 주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밀렸죠. 예, 성찬주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